자, 원래 미슐랭은 먹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라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가본 김에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오늘 가볼 곳은 어디죠? 네, 오늘은 진짜 진짜 오랜만에 네. 속초를 가고 있습니다. 네? 속초 하나 들었어! 그래? 속초가 하나 자랐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뜨거운 여름철 피서지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를 비롯해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원한 물이 있는 계곡이나 바닷가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서도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한 강원도 속초를 가족 나들이로 가보고 있는데요. 가본 김에 속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맛집들을 한번 들러보고 리뷰해볼까 합니다. 와, 바다.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은 물곰탕 맛집으로 유명한 사돈집인데요. 뭐 예전에도 출장을 와서 영상을 남겨본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소마님이 맛을 상당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김에 입 짧은 미식가인 소마님의 반응도 궁금해서 한번 들러봤는데요. 아, 근데 공사 중이네. 사돈집이 어디? 여기 바로 앞에 있죠. 아, 아. 설마 닫은 거 아니겠지? 하필 저 앞에서 공사를... 그러니까 이 그런 거 많아. 가는 날이 전날이라고. 뭐야 항상. 안 맞아. 어떻게 들어가라고? 이게 완전히 여기를 다 막았네. 목요일 쉽니다. 매주 목요일 쉰데. 아니 왜 이렇게 쉬냐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1, 2위를 다툰다라는 그 춘선내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춘선내는 계좌이체 해야 되나? 그렇다고는 얘기하는데 제가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뭐든 쉬운 일은 없는 듯 합니다. 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서 또 다른 물곰탕 맛집인 춘선내라는 식당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문 닫힌 거 아니겠지? 설마? 여기가 물곰이 없으면은 끝나거든요? 근데 뭐 설마 끝나진 않았겠죠? 차가! 바로 이곳인데요. 외관은 보시다시피 그냥 시골 외갓집이 생각나는 느낌이었고 식당 입구라고 써져 있는 글씨체에서 느껴지는 바이브도 뭔가 찐 주민들만 상대하는 느낌.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먼저 보이는 건 야외 테이블인데요. 너무 추운 겨울을 제외하면 인기가 많은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은 조금 더 안쪽에 있는데 MBTI가 I인 분들은 사장님 찾기가 어려울 듯 하고요. 식당 가는 길이 여긴데.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영업하나요? 네, 몇 분이세요? 둘이요. 뭐 드시려고? 물곰? 물곰탕? 네. 예. 네. 어디 안 주고요. 6만 원 계산하고 안 돼. 아, 6만 원 계좌만 되네. 뭐 카드 안 되지 않아요? 카드는 안 되고 고기가 없다가요. 아직 못 받아. 조금 이따 고기 나오면 다 받을 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제는 고기가 없어. 배가 나이 무리가가 배가 못 나. 그러면 계좌 이체로 할게요. 애랑 카드 단말기가 무슨 상관이야? 응? 고기가 없는 거랑 배가 없다고. 배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그거를 돈으로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도 자식 테이블이 있었는데 정말 시골 외갓집에 온 듯한 느낌이었고 한국의 미슐랭 가이드라는 블루리본 서베이에 무려 6번이나 등재가 된 집이더라고요. 와, 그런데 정강 가는 스타일의 식당 메뉴 가격은 전혀 정강 가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돈이야! 곰치가 요즘은 귀한 생선이다 보니 지금은 1인분에 4만원으로 몸값이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곰치국과 물메기탕의 가격이 다른데 똑같은 생선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곰치는 본명이 미거지라고 불리는 어종으로 동해에서만 잡히는 생선이고요. 상대적으로 미거지보다 크기가 작은 물메기는 남해에서 많이 잡혀 통영이나 거제 쪽에 가면 맑은 지리로 많이 먹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뭐 솔직히 양쪽 다 먹어본 바로는 둘 다 비슷해서 그냥 양념의 차이로만 느껴지고요. 똑같다. 여튼 저희는 개의 탈을 쓴 친구가 있어 야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 야! 안녕! 저 할머니가 무슨 시골이나 뭔가 정감 있는 할머님의 어조가 진짜 외갓집에 온 듯한 느낌이었고요. 차례! 약간의 기다리는 시간은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종류의 밑반찬과 곰칫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밑반찬은 명태코다리, 도토리묵, 가지볶음, 오이소박이, 낙지젓, 양파장아찌, 열무김치, 고춧가루와 매운고추가 양념으로 나왔고요. 자, 곰치탕은 어때요? 먹어봤나요? 응, 그때 백탕으로 우리 통영 갔을 때. 통영 갔을 때 거기는 물메기탕이었죠. 물메기. 이거는 메기 아니고 곰치탕. 곰치라고 그래서 물메기랑은 또 다른 과예요. 근데 양 되게 많이 드시네. 상당히 푸짐한 양으로 나온 곰치탕.
과연 그 맛은? 약간 매운탕 같기도 하고 생선이 식감이 그때처럼 이렇게 솜사탕처럼 입안에서 이렇게 그렇지. 사라지는 곰치탕은 강원도의 향토 음식으로 뱃사람들이 비교적 값어치가 안 나가는 곰치가 잡히면 김치나 석박지를 섞어서 먹었던 음식이 곰치탕이라고 하는데요. 워낙에 살성이 부드러워 거의 식감이 없기 때문에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보통 저는 속초에 오면 사돈집을 많이 가봤지만 춘선내의 곰치탕은 처음이었는데요. 사돈집은 시원한 맛과 감칠맛이 강한 반면에 여기는 뭔가 고소함과 녹진함이 있는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국물 맛의 깊이가 사돈집보다는 좀 더 묵직하게 느껴졌고 보기보다 맵지 않은 그냥 슴슴한 맛이었습니다. 머리가 조금 더 배가 들어가서 그런가? 되게 조금 고소한 느낌이 드네? 그리고 같이 나온 반찬들은 내공 깊은 손맛이 느껴졌는데 와 역시 지역 로컬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집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현지인 방문객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복잡한 도심에 쩔어있는 저희 같은 관광객이 와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식당임에는 분명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슴슴한 맛의 곰치탕은 이렇게 고춧가루와 청양고추를 넣어주면 좀 더 얼큰한 감칠맛을 더해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은근 뼈가 많아 밥을 말아서 먹는 것보단 다양한 밑반찬과 함께 콜라보해서 드시면 뱃사람이 아닌 뱃사라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이렇게 크게 썰어지는 데는 처음 조미료 맛이 안 나. 술 안 먹어도 여기는 해장이 되네. 해장국으로 먹기엔 너무 가격이 비싼데? 생각한 것보다 양이 너무 많아. 덩어리가. 덩어리가 엄청 나 그냥 이렇게 이제 바닥에 있거려니 하고 땅에 대신 덩어리가 또 나와. 어찌됐든 클리어. 어떠셨어요 여기?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내가 두 군데를 다 가본 결과 타돈집은 대중적인 입맛을 좀 사로잡은 데라면은 여기는 좀 약간 로컬의 느낌도 있고 진짜 양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게 좀 좋았어요. 반찬도 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되게 맛있었고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 아늑하고 아기자기하고 오즈넉하고 음식도 맛있고 이번에는 어딜 간다고요? 배가 좀 꺼져가지고 물회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차례!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봉포 머구리집인데요. 속초에서 대표적인 물회집 하면 청초수와 머구리집 이 두 집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청초수는 서울에 여러 지점이 생기면서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봉포 머구리는 속초에만 있습니다. 뭐 양쪽 물회집을 비교한 영상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디가 더 우위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고요. 두 집 다 엄청난 규모의 빌딩을 세운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일단 1층에 들어서면 카페와 젓 같은 걸 파는 곳이 있고요. 2, 3층은 식당인데 상당히 넓고 회전율이 빨라 지금 같은 극성수기에도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 저희는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뷰가 보이는 곳에서 물에 한 그릇 때리면 마음의 평온과 뱃살의 평온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분 좋거든요. 주문은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게 키오스크가 생겨 목청을 가다듬을 필요가 없어 좋았고요. 저희는 이곳에 오면 늘 시키는 해산물회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해삼이 요즘 비싸서 그런지 품절이라고 뜨더라고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전복물회와 성게알밥을 주문했고요. 어때요?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운이 좋은 게 그때도 되게 바쁜 시간에 상가 자리에 앉았거든. 오늘도 저 외국인 서빙하시는 분이 상가 자리를 잡아줬어. 너무 고마웠어. 주문을 하자마자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로봇이 서빙을 왔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렇게 큰 식당의 인건비를 생각하면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가격이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튼 밑반찬과 주문한 메뉴가 한꺼번에 나왔는데 직접 음식을 세팅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고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여기의 장점은 보시다시피 1인분이지만 2명이 먹어도 될 만큼 푸짐하게 나온다는 점이고요. 들어간 회의 종류는 전복과 방어, 가자미 새꼬시, 멍게와 골뱅이, 꼬시래기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국내산이라고 합니다. 일단 물회를 섞기 전 회를 먼저 맛을 봤는데 제철이 아니라 그런지 단맛과 감칠맛은 좀 부족한 편이었고요. 그런 부족한 감칠맛을 양념으로 채우기 물회가 탄생한 게 아닌가란 합리적 의심이 들더라고요. 술과 더 친해진 것 같아. 옛날에는 조금 더 편한 일이었는데 엄마
비주얼이 옛날보다는 난 별로야 지금. 확실히 예전에는 1인분이라도 그릇도 더 크고 회 크기도 실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회의 양이 조금 줄어든 느낌이었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맛만 안 변하면 되죠. 과연 맛은 어떨지. 되게 진하다. 진해. 여기 얼음을 한 번 더 껴앉아야 될 것 같아. 진해졌다고? 물부터. 확실히 육수 맛은 예전보다 시큼새콤한 맛이 강해져 약간 자극적으로 느껴졌고 이건 워낙에 회전율이 빠른 식당이다 보니 육수를 얼리는 과정에 양념과 얼음이 분리되면서 진한 육수가 들어간 듯 느껴졌습니다. 회는 신선하네요. 우리가 옛날에 와봤으니까 알잖아. 약간은 변화가 있지 않아? 옛날이 훨씬 맛있어. 옛날에 비해 변했다는 거지 새콤달콤 매콤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맛있는 물의 힘에는 틀림없었고요. 그래도 맛있어. 막 변한 건 아니고 얼음을 좀 넣어달라고 해야 되나? 저기요, 혹시 얼음 좀 주실 수 있나요? 아이스? 얼음? 얼음하고 저기 사이다. 사이다 하나. 사이다? 네. 외국인 분들이 서빙하시는데 되게 친절하다. 외국인이니까. 난 그래서 외국인 서빙하는 데 좋아해. 찬들은 어때요? 이게 뭐였지? 김맹이 같은 거거든? 그리고 이건 순두부. 우리 두부 많이 먹어요. 워낙에 물에 임팩트가 강하다 보니 찬들의 손은 많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 사이 주문한 사이다와 얼음이 나왔는데 얼음을 좀 넣고 나니 물의 맛이 확 달라졌습니다. 약간이 맞는 것 같아요. 시원하고. 번개알도 한번 보겠고. 잠깐만 머리카락 있어. 우리 머리카락 아니야? 저기요. 저기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이다. 들어갈 수도 있지. 혹시 우리가 먹기 전이니까 괜찮아? 근데 식당이 너무 대형 식당인데 주방에 안 해 하시는 분도 이거 미생물 써야 될 텐데. 미생물 쓰고서 하겠지. 하는데 뭐 실수로 빠질 수도 있어. 자, 밥을 한번 비벼보자. 차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성게알밥 차례. 김과 콩나물, 성게알과 상추가 한껏 들어간 그릇에 같이 나온 밥 한 사발을 그냥 비벼주시면 되는데요. 비비실 때 단아가에 빙이 돼서 비벼주시면 더욱 맛있게 비벼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어때요? 오히려 물회보다 이거 더 맛있어. 아 그래? 확실히 물회의 자극적인 맛보다 슴슴하면서도 계란밥 같은 고소함을 지닌 이 성게알밥이 저희 입맛엔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뭐 물회랑 같이 먹어도 괜찮긴 하지만 약간의 쓴맛이 느껴지는데 저는 변태적인 입맛이라 그런지 이 맛을 즐기는 편입니다. 역시 이거는 딱 먹으면 계란밥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같이 나온 김에 싸서 한 입 하면 성게의 고소함이 극대화가 되는데 먹고 나서 입안의 고소함이 가실 때쯤 물회에 몸을 맡긴 소면을 같이 드셔주시면 이거야말로 최강 조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 드셔보세요. 저만 살찔 수는 없으니까. 내일 운동 두번 가죠. 그래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기분 좋게 계산을. 요즘 네. 감사합니다. 성게알 비빔밥과 전복물에 음료수까지 총 43,000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네 너무 맛있고 다 좋았는데 우리가 2년 전에 왔을 때보다는 약간 실망스러운 면이 있었어. 예전에는 와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이걸 먹으러 속초에 가야 되겠다 가끔 이랬다면은 지금은 이걸 먹으러 굳이 내려올 거는 아닌 것 같아. 그게 바뀌었어.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아무래도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물가가 워낙 오른 상태라. 그 가격이 이 정도면 혜자긴 혜자야. 그 옛날에 왔던 이 집이 지금 왔을 때 옛날만큼은 좀 못한다 이 얘기지. 서울에서 물회 먹는다? 아니 여기 속초가 훨씬 싸고 훨씬 맛있지 서울보다는. 야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요즘에 너무 더운데요. 너무 더울 때는 수박을 드세요. 뭔 소리야 그게. 후술랭 가이드를 보면서 수박을 드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